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?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,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,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성숙을 향한 몸부림으로 다져진 이 말그릇이 크고 넓은 말그릇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습니다. 감사의 언어 회복하기. 온갖 우리 내면에 추잡한 것, 우리 입술의 그 악한 말, 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, 하나를 회복하시면 돼요. 뭘?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.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파워, 능력, 이게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. 결론을 맺습니다.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, 이게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간다 그랬지만,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저 아이들에게,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내뱉었던 것들 저들의 뇌리에서 다 지워주시기 원합니다.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. 어떤 말로? 감사하는 말, 축복의 말, 믿음을 바닥에 둔 감사의 말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